별똥별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벼르고 벼르다 이젠 다 자랐소. 안녕하세요. 정지용 시인의 별똥별이라는 시입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그 별똥별을 지켜보다가 내일 가봐야지 하면서 벼르고 벼르고 그렇게 벼르는 동안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편의 동화처럼 쓴 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도 사라져버린 별똥별처럼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만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어떤 감정,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벌써 6월하고도 22일입니다. 중순을 훌쩍 넘겼네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은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흑피리 연주로 출발하죠. 하늘 연못입니다.
하늘 연못, 참 이름이 예쁘죠. 우리가 이렇게 큰 항아리, 물항아리에다가 맑은 물을 찰랑찰랑 담아놓고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그 항아리에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렇게 비치죠. 그런 하늘을 이렇게 들여다보느라고 보다 보면 자기 얼굴도 비치고요. 그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바로 동심으로 돌아가죠. 거울을 바라볼 때와 물에 비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달라요. 물에 비친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면서 아름답죠. 또 인간의 심성이 거기 투영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뭐 데칼코마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시골 같은데 어떤 멋있는 풍경을 쫙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산이 있고 그 산 아래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그 산의 모습이 이렇게 비쳐 있는데 꽃이 피어 있다거나 또는 가을에 만약에 단풍이 물들고 있다든지 그게 물에 비쳐서 투영되면 뭐 정말 환상이죠. 바로 그런 풍경을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우리 스태프들이 촬영을 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께. 하늘 연못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가 6월 21일 하지였죠. 하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정오의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때를 하지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 하지라고 하는 게 추수 때만큼이나 바쁘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쑥쑥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농작물도 돌봐야 되고 또 뭐 장마 그리고 가뭄 뭐 이런 걸 다 양쪽을 다 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파종과 수확이 겹치는 시기여서 농부의 손길도 더 바빠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부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 가죽처럼 쩍쩍 갈라져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 가슴이 패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타들어가고 많이 마음 아팠죠. 이런 속에서도 시장에 출하되어 나오는 농작물들을 보고 있자면 농부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농작물들 하나하나가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 무렵에 수확되어지는 농작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자 아닐까요? 지금 수확한 핵감자는 특별히 맛이 좋아서 감자는 하지감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던 아주 고마운 감자인데요. 그 감자의 원산지가 그 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 고산지대에서 난다는 걸 언젠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야생종 감자는 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방울만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런 감자를 마령서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말에 달고 다니는 작은 방울이라는 거죠.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감자는 정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식재료예요. 특히 하지에 수확한 감자는 그걸 잘 보관해 두었다가 여름 장마철에 찐 감자로 먹으면 한 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이기도 했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저도 지난주에 아는 분이 핵감자라 그러면서 감자 한 상자를 사찰로 보내주어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라든지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포실포실하게 감자를 쪄서 그런 비 오는 날에 먹으면 더 이상 없는 먹거리였는데 올해 그렇게 비가 쭉쭉 내리는 뭐 소낙비가 쏟아진다든지 막 이틀 3일 줄기차게 내리는 비 구경을 별로 우리가 하고 살아보지를 못해서 감자 맛까지 변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소금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루한 장마철을 그 감자 하나로 달래고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사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감자란 우리 시절에 먹었던 감자의 맛보다는 기름에 튀겨낸 거
예, 그래서 채를 썰어서 바싹 기름에 튀겨낸 이런 거는 좋아들 하죠. 왜냐하면 기름에 튀겨낸 것들이 입에, 혀끝에 와닿는 맛은 훨씬 더 감각적으로 맛있거든요. 뱃속에 들어가서 탈이 나는 거죠. 감자는 보기하고는 달리 그 비타민 C가 사과보다 두 배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사과다 이렇게까지 불려질 정도로 말입니다. 올여름에는 뭐 다른 먹거리보다 우리의 소박한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찐 감자를 아주 맛있게 맛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여름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자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온전한 먹거리와 제대로 된 먹거리, 그리고 영혼이 담긴 먹거리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삶의 질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먹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넣는 거는 사실 음식을 공손히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수행의 첫 번째가 먹는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알맞게 먹고, 그래서 바루공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열의 응양기라고 합니다. 열에가 드시게 딱 알맞은 그릇이라 해서 가장 합당한 그릇이요, 알맞은 그릇이다. 모자라지도 않으며 넘치지도 않는 것이 응양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양기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울 달듯이 가늠하여 달아서 먹는 것부터 먼저 불가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먹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스스로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지만이 몸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야위거나 이두 가지는 다 병폐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신의 상태까지 영향을 주니까 여름 건강 잘 나시라고 감자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쿰바야 보내드립니다. 콤바야
나무 아래 앉아서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정목 스님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로 방송도 보실 수 있고 또 거기에 댓글도 물론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하고 좀 쉬운 방법으로 시청 소감을 남기실 수 있도록 샵 1252번을 누르시면 우리에게 문자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확실히 이용하기가 편하고 좋으신가 봐요. 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지를 직접 이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더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샵 1252번 누르시면 24시간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하신 분 몇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1062번님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귀한 시간에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은 마음자리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참고 지내온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5216번님은 지난번 조오현 스님의 시 몇 줄에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마치 얇은 책자의 해설집 같았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지는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눈물과 장미라는 음악까지 바이올린 소리 그저 감사함에 두 손 모아졌습니다. 3603번님 오연 스님의 시를 듣고 있자니 제가 열 서너 살 되던 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스님이 탁발하러 오시면 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끼들 먹을 양식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철이 없던 저는 모퉁이로 얼른 돌아가서 보리쌀 한 대박을 어머니 몰래 스님 바랑 속에 넣어드렸던 생각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와, 3603번님.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끼니도 없는데 스님에게 그렇게 곡식을 시주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죠. 근데 몰래 가서 그냥 뒤죽박에 있는 걸 뚜껑을 열고 보리쌀을 한 움큼 해서 한 바가지 스님의 바랑 속에 넣어드렸다니. 그 공덕은 아마 보리쌀 한 알 한 알마다의 공덕이 있다면 그 알맹이를 헤아렸을 때 몇천 알이 될까 아니면 몇만 알이 될까요? 그 알 숫자만큼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0551번님은 거실에 앉아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있어요. 참 좋네요. 시의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코너도 생겼군요. 시를 듣고 난 뒤 스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589번님 스님, 간밤에 새벽 2시에 잠이 깨어서 지금껏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스님을 뵙던 날 스님이 저보고 우리 만난 적 있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주 KT에서 강연하시던 날 지금도 그 따뜻한 스님 품이 생각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정각사 다녀가신 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문자는 방송 중에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울리는 시를 만나는 시의 기도 순서인데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 머나먼 안달루시아 지역에 살았던 한 시인의 시를 만나볼까 해요. 중세 에스파냐를 대표하는 학자이면서 시인인데요. 그 이븐 하즘, 이름이 이븐 하즘입니다. 이 이븐 하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랍 산문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그 비둘기의 목걸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학계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일종의 그 연애론으로 연애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정리한 건데요. 훗날에 유럽의 여러 문학가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븐 하즘의 시는 진짜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진짜 나이. 그냥 한번 읊어보세요. 진짜 나이.
진짜 나이가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시를 들어보시면 더 좋겠죠. 심미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중세 아랍의 시적인 분위기가 또 물씬 풍겨나기도 합니다. 진짜 나이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네.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이마에 팬 내 주름살을 보고는 나이가 몇이냐 되냐고. 그럴 때 난 이렇게 대답하지. 내 나이는 한 시간이라고.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헤아리고 그 모든 걸 다 합친다 해도 말이야. 아니, 뭐라고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되묻는다네. 그런 셈법을 진짜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나는 얘기하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품에 살짝 안겨 은밀하게 입을 맞춘 그 순간, 지나온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짧은 시간만을 나이로 센다고. 정말 그 황홀한 순간이 내 모든 삶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하던 그 황홀한 순간만을 나이로 세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븐 하즘의 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만약 우리가 늙어 생을 떠나는 날이 온다면 지나온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내 인생의 그런 필름에서 나는 무엇들을 대표 영상으로 손꼽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이죠.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 해가 갔네 라는 세월로 나이를 말하지는 않겠다 라고 이분 하즘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몇 살 먹었고 몇 년이 흘렀고 지금은 몇 년도이고 몇 월이고 이렇게 날짜를 숫자에 맞추어서 거기에 제한되어진 틀 안에서 나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한순간 내가 그 찰나에 황홀했던 그 찰나가 내 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한 시간이 내 나이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에 아파했던 순간,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했던 순간이라든지, 또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환희로운 순간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웠겠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참된 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이를 재어보고 계신지요? 또 어떤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순간이었는지요? 그 대답은 아마도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보는 물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시의 기도는 이븐 하즘의 시 진짜 나이 읽어드렸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진짜 나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었고 나 몇 년도에 태어나고 내 출생이 언제였다? 이렇게 나이를 계산할 일이 아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을 얼마나 유심히 정성 들여 TV 화면 앞에 또는 핸드폰 앞에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지 느낄 수는 있거든요. 제게 느껴지는 이 찰나가 제 나이이며 나의 삶의 순간이며 그 가장 고귀한 시간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분하짐의 오늘 전해드린 시입니다. 피아노 곡으로 보내드리죠. 그대의 눈 속에. 음악이 참 잔잔하고 아름답죠. 그대의 눈 속에라는 음악이었습니다. 4746번님이 초등학교 시절 짧아진 몽당 연필 끝에 그 초로 녹인 볼펜 껍데기를 끼워서 아껴 썼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썼습니다. 연필이 그리워지는 학창 시절입니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려요라고 하셨고 3882번님은 모든 담당자 여러분께 삼배 올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스태프들에게 지금 삼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잘 돌리셔야겠습니다. 2967번님, 하필 최고로 뜨거웠던 여름날에 군대를 보내놓고 고생하는 아들 걱정되어 엄마도 같이 에어컨도 쐬지 않으며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아들의 귀댓기를 배움하고 오면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지만 뭔지 모르게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온기가 가득한 스님 목소리 들으며 위로받고 있어요 하셨고요. 7273번님, 저는 대구 대청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군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제 글씨가 이상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글씨를 이쁘게 쓰는데 연필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샤프를 썼는데 이제는 연필 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연필로 글을 써버릇을 하면은 글씨 쓰는 체가 잡혀요.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은요, 글씨체가 이쁘게 잡히질 않아요. 아주 잘하네요. 아마 친구들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6363번님은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3068번님, 오늘 191회를 보니까 우리 남편하고 같이 공연 보러 갈 걸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이크로페의 공연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3016번님, 이렇게 좋은 공연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정말 그 시간 감사했습니다. 4660님은 스님, 멀리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으로 여행 왔습니다. 수목원에 있는 나무들이랑 수많은 꽃들을 보니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작진 여러분과 스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생각이 떠올랐어요. 언제 여기서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천리포 수목원 가고 싶네요. 거기 원장님하고 고기홍 이사님하고 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745번님,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제작진께 큰 절을 올릴 뿐입니다. 5405님, 마이클 호페의 특집 방송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인연 맺은 모든 분들과 매 순간 사랑하며 감사하며 미소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그러셨네요. 아,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문자 메시지 받아서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절절하게 고마워하고 있는지 감사해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실으라고 무게를 팍팍 주셨으니까 또 더 잘 만들어야겠죠.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박용수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 144회 때 스님 방송을 듣고 용기 얻어 사회복지학과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었던 울산에 사는 51살 진여정 불자입니다. 1년 전 그때는 갓 입학을 했던 때였는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야간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제 첫 번째 소망은 나무 아래 앉아서의 편지를 올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정각사에 가서 스님을 직접 뵙는 것이었죠. 제 여건상 학교와 직장이 한꺼번에 걸려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마땅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시간을 내어 무작정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스님께서는 예상대로 출타 중이셨지만 스님을 닮은 조용한 정각사에는 한지 등이 봄바람에 하늘하늘 나부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미래탑을 돌며 가족의 건강도 기원하고 부처님 어깨에 앉아 계신다는 비밀스러운 나비도 찾아보고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길 기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5월 말 스님께서 제가 다니는 울산대학 강연에 오신 겁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도반들과 우리 학우들과 함께 스님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그토록 가녀린 몸에서 어디서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팍팍 나오시는 건지 그 강렬한 모습을 폰으로 저장해와서 집에서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제가 없는데 정각사를 다녀가셨군요. 아, 아쉬워라. 두 번째 주 일요일을 맞춰서 오기는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면 내일 모레가 또 일요일이죠. 24일인가?
매월 네 번째 주 일요일에도 금강경 독송기도가 있어요. 둘째 주나 넷째 주를 꼭 일요일을 기억하셨다가 일요일에 맞춰서 오시면 제가 정각서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울산에서 만났으니 이건 정말 대박난 거죠. 오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직접 제 발로 갔잖아요. 기차 타고. 아유, 그럼 얘기 좀 하시죠. 저 아무개라고. 편지 사연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시 울산대학에 가 있는 기분이 드네요. 제가 방송할 때 모습과 강연할 땐 좀 다르긴 하죠. 방송할 땐 자분자분하는데 강연할 때는 확 이러고 하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어느새 또 오늘도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